국제수영연맹이 2019 수영대회와 관련해 정부의 예산 보증을 요구하는 서한을 또 보냈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광주시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 때문인데 결국 국비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달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무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4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와 관련해 국제수영연맹이 정부 예산 보증을 요구하는 서한을 최근 또다시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인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제수영연맹 피나가 지난달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예산에 대한 정부 보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맹은 코넬 총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2019년 대회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영택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노력 중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이미 정부가 한 차례 보증을 선 만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수영연맹의 계속되는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맹은 지난 5월에도 사무총장 선임과 예산의 정부 보증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최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만약 문체부에 그렇게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정계의 힘을 빌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문체부의 의견을 좀 받아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피나가 이처럼 계속해서 정부 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광주시 간의 불협화음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데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국제수영연맹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문체부는 지난 여름 리우올림픽이 열린 브라질 현지에서 국제수영연맹의 접촉 요구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이렇게 자꾸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건 국비 지원 없이 광주시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의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의심을 푸는 길은 국비 예산 확보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코넬 사무총장은 대회 시설 계획에는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의 개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 need to be sure that the government, not the government of Gwangju, the government of Korea, the minister of sport of Korea are going to support the championships. 여기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광주시가 대회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초 내년에 대회를 열 예정이었던 멕시코 과달라라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갑자기 개최를 포기했던 안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늘어난 개최 비용이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2012년 유치 신청 때와 비교하면 대회 개최 비용은 1935억 원으로 3배 이상, 그중에서도 특히 국비 부담액은 55억 원에서 606억 원으로 11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내년 예산 74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9억 원뿐입니다. 광주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산 국회를 겨냥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면 국제수영연맹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고두고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박용수 전 비서실장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광주시 비서실장 자리에 윤기현 행정지원과장이 임명됐습니다. 광주시는 공직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내부 공직자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 비서실장에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공석인 정무특보는 공모 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긴장 속에서도 실전 준비에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남은 한 달,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한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모의고사 문제들 중 틀린 부분을 학생들끼리 설명해주며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며 잠시 쉬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 손에는 문제집을 쥐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제 3년 동안 공부했던 부분이 이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지막 모의고사가 끝난 데다 수시 전형의 면접을 앞둔 수험생도 있어 다소 어수선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지난 12년간의 노력을 생각하며 긴장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1차 합격 발표가 난 학교도 있기 때문에 1차 합격이 난 친구들은 이제 좀 더 안도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수능을 잘 치르려면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학습 계획보다는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 위주로 복습하고 수능 때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지 미리 전략을 짜며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BS 연계 교재를 복습을 한다든지 그동안에 정리해놓은 오답 노트를 복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에 맞춰 생활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며 감각을 익히면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자녀의 성적을 올려주겠다며 학부모를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과외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46살 허모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학부모 3명에게 1년치 과외비를 미리 주면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접근해 3,700만 원을 가로챈 뒤 실제로는 한 달가량만 수업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같은 수법으로 담양과 장성에 거주하는 학부모 10명에게서도 5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거라고는 하지만 충전 기반 시설 부족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무상으로 구축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차량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이 운전자는 차를 살 때 가정용 충전기를 공급받았지만 마땅히 설치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만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차를 구입할 때에는 그 아파트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대신에 공용 충전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9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의 아파트 4천 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한 뒤 현장 확인과 시공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충전 요금은 전기차 이용자가 개인 식별 카드를 이용해 충전을 하고 난 뒤 한전에 개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전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충전 인프라를 아파트에 시설함으로써 전기차 수요도 늘려주고 충전 인프라도 빨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에서 저희 한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전은 전기차 공용 충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신주를 활용한 충전 시스템도 개발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지방세 잘 내고 계십니까? 최근 광주시가 고액의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245명이 해당이 됐는데요. 개인이 178명, 그리고 법인이 67개였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6억 6천만 원. 한 사람당 2,3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 액수별로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전체 체납액의 8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9,900만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건축업과 제조업의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 후에도 재산 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 조사를 통해서 체납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수완지구에서 송암공단 사이를 오가는 급행버스가 오는 22일부터 시범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수완지구에서 운남지구를 거쳐 광천터미널과 조선대, 남광주역과 송암공단을 연결하는 급행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급행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고 주행시간은 72분에서 82분으로 종전보다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시범 운행 결과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벼가 익어갈 때 불어닥친 태풍과 잦은 비로 이삭의 싹이 트는 수바라 피해가 도내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더욱 확산될 조짐이지만 재해보험도 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수확기에 접어든 벼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쓰러진 벼도 언뜻 보면 별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색깔도 누렇고 알갱이 품질도 떨어집니다. 올해 신동진 벼 40kg들이 5만 개를 사기로 계약한 이 농협은 보관이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수매가 한 4,50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의 합격품이 하나도 없어서. 이삭의 싹이 트는 수바라 비율은 일반적으로 최소 40% 이상 나와야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피해율이 기준을 넘어도 이삭의 싹이 트면 수확량이 4분의 1 정도 줄고 거둔 나랏값도 턱없이 떨어진다고 호소합니다. 그 감소된 그 상태에서 이 가격으로 따지면은 절반 가격도 안 나오거든요. 수발을 해보기 때문에. 더구나 지난 휴일처럼 태풍 이후에 내린 비의 영향은 재해 범위에 들지 않아 수확기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바라 피해 면적이 최소 3,800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보고 시군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쌀값이 폭락한 올해 수확기에 이삭의 싹이 트는 피해까지 입은 농민들은 보상이나마 제대로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